이번 회에는 이제는 가기 어려운 시리아에 가보겠습니다. 촬영 시점은 내전이 일어나기 전인 2004년입니다. 인구 약 1700만 명, 면적은 약 18만 5천 평방킬로미터인 시리아. 이제 다마스쿠스를 떠나 팔미라로 가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곳은 서기 1, 2세기경에 건설된 고대 도시입니다. 팔미라는 고대 그리스 군대의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장소였다가 3세기 초에 로마에 합병되면서 막강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3세기 후반에 로마군에 의해 불타버린 이 도시는 그 후 몇 차례의 지진 때문에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30년대에 와서야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폐허가 되었지만 서기 32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샘족의 벨 신전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팔미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아랍 제국의 성이 보입니다. 아랍 제국의 성에서 내려다 보는 광경이 장엄합니다. 광활한 사막에 펼쳐진 멋진 광경을 감상해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도시 전체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